중국 유학생들한테 규정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아온 대학이 있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취재 결과 그 학교는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1년치 등록금까지 미리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학교 내부 회의에선 중국 유학생이 늘어나서 학교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에게 모집 요강에도 없는 수수료를 우리 돈으로 한 명당 250만 원 안팎씩 받아온 서울의 한 예술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과 달리 1년치 등록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유학생이 입학 후한 학기 만에 자퇴를 만회해 취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기당 이수학점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학원 학칙에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까지인데 중국 유학생은 3에서 9학점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빨리 졸업하면 안 되니까요. 등록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6학기인데 4학기를 미리 졸업해버리면 1년치 돈으로 1,300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열린 내부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교수는 중국 유학생 유치가 가파르게 늘어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학 직원들은 대학 측이 재정 확충을 위해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무리한 조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월급의 10%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내부 회의에선 기부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자 한 보직 교수가 대학이 파산하면 학생은 보호해도 교직원은 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또 깎을 수는 없고 고안해낸 하나의 방법이 그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식으로 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대신에 그만큼 임금 삭감 효과는 또 가져오는 거죠. 대학 측은 등록금은 현재 학기별 수납으로 변경했고 학점 제한은 한국어 교육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내용 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공부하러 보는 외국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건데 학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걸 또 저희가 취재했다면서요. 네, 지난 2016년에는 졸업생들로부터 이제 그림을 기부받아서 교직원들에게 판매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당시 그림을 전시한 사진인데요. 이 그림 가격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는 학교 발전기금에 잘 쓰겠다면서 총장 명의로 감사문도 보냈다고 하고요. 이 학교 측은 이 미술학과 아이디어로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고 강요는 없었다면서 당시 100여 점 중에 40여 점 정도 팔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이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뭐 급여 공제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들이 사실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학생 수는 이제 급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꿔놓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네, 이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이 교비 회계 수입의 총액 그 가운데 55.1%가 등록금입니다. 사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 전입금은 수입의 2.9%에 불과하거든요. 이 등록금 의존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바로 재정에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학사 운영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바로 교육부의 종합감사거든요. 이 교육부 종합감사 이 학교는 개교일에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하정 기자 취재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